단스트라이프 남방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세요. 야, 요거는 요렇게 돼 있네. 자, 옷을 저도 한번 볼게요. 얘도 하나만 입어도 되고, 역시 엄마들은 이렇게도 입고 저렇게도 입는 그걸 아는 거야. 그래서 이런 블라우스 계열을 아우터로 쓰시라고, 블라우스도 입고 아우터로 쓰라고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 자세히 보면은 요 원단이 요렇게 잔 스트라이프 린넨 스타일. 이렇게. 안쪽 마감은 그 바이어스 처리되지 않고 그냥 돼 있어. 오바로크로 잘돼 있네. 깔끔하게는 선 짧게 해가지고 마감 처리를 다 완벽하게 잘 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죠? 자, 요것도 제가 블라우스로 입었다 생각하면, 제가 보통 언니들 보통 셔츠 같은 거 사잖아요. 그러면 카라가 이렇게 세워진 거 있으면 단추 잠그면 예쁘긴 하지만 좀 내가 섹시섹시해 보이고 싶을 때는요, 이걸 좀 다리세요. 여기를 다리면 요렇게 되거든. 난방도 요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볼까요? 여기다가 예쁜 삐침을 딱 꽂았어. 요런 거 하나 정도 여기다가 딱 임팩트 있게 박아도 예쁠 것 같아. 화려하게. 저는 요렇게 입는 거 추천할게, 항상. 언니들, 여기가 좀 보이시면요, 여성여성해 보이는 것도 좋지만 좀 럭셔리해 보이는 포인트가 여기. 사실은 목주름 있죠. 있는데 가린다고 뭐다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럴 바에 좀 가끔은 또 내놓고 보셔. 이렇게 내놓고 드라마틱하게. 참 예쁘죠? 색깔이 참 곱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컬러를 선택함에 있어서 어떻게 표현되는 것도 차이가 다 나니까 고민 많으셨겠어. 내가 보니까. 이렇게 되고, 판매 여기 이게 있었구나. 포켓이 이중 포켓이에요. 안쪽에도 포켓이 하나 더 있고 겉에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밑에 셔링을 잡았네. 우리 직원이 이건 잡아줬어요. 이렇게 잡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오늘 보여드린 옷, 뭐 청바지, 정장바지, 슬랙스 집에 있는 거다 하셔도요, 아마 우리 시장 용어로 도매금으로 다 예뻐진다. 막 그런 거지. 도매금으로 다 예쁘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얘 하나로 밑에 있는 것까지. 이게 원단은 어떻게, 저는 만약에 원단 가게를 가면 전 선택하지 않는 원단 중에 하나인데, 이런 얼굴에 댔을 때 이렇게 화사하고 고급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원단인지 모르잖아. 근데 전문가들은 아는 거야. 뒤에 여기 셔링이 있었네. 팔 셔링. 그럼 이게, 그럼 한번 해주실래? 이거 어떻게 용도? 아, 요렇게 된 거야. 아, 미리 잡혀 있어요. 요렇게. 너무 이쁘다. 근데 잡는 게 예쁠 것 같긴 그래, 이거 해. 잡는 게 예쁘네. 요렇게, 아, 이렇게 돼 있네. 이 셔링이. 그러네. 예쁘네. 요거를, 단추는 그냥 플라스틱 단추예요. 일반 단추. 처음 오신 언니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동평화, 제일평화, 광희시장을 좀 있어 보이는 거를 사러 간 거야. 갔는데 그 중에서도 그 주에 가장 핫한 제품만 여기 있는 거야. 정말로. 요거 회색인데, 얘도 멋있네. 제가 오늘 깜장색, 만약에 플리츠, 정장 플리츠나 플리츠 스커트를 입었다라고 해보세요. 치마를 입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언니들이. 제가 밑에. 정장으로 딱 떨어지는 그냥 일자 정장 치마도 괜찮고요. 회사 다니는 언니들은 아니면 또 플리츠 주름으로 길게 떨어져도 괜찮고, 아니면 항아리라든지 청치마도 괜찮고 블랙 청치마도 괜찮고 다 괜찮을 것 오늘 참여한 게 행운이네요. 같아요. 그래요? 정은경님. 너무 너무 예쁘네. 좀 부담감은 없지만 항상 볼 때마다 잘 입을 수 있는 옷.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하이 퀄리티 편의 옷이 있어요. 근데 가끔 부담스러워서 안 입을 때 있잖아. 아, 이거 다음에 좋은 자리에. 근데 얘는 하이 퀄리티 편에 있긴 있지만, 부담 없이 입었지만 좋고, 또 너도 내일 입어도 좋고, 계속 계속 입어도 오래 입을 수 있는 옷. 그렇게 표현하고 싶네. 여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참 옷이.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입고 나가면 되게 고상한 엄마 스타일인데, 돈좀 있어 보이는 대표님? 오늘 잘 입은 대표님? 그런 거 있잖아요. 옷이 다른 옷.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제 생각엔 이거는 가격이 그렇게 세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원단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뭐 고급 원단인지 그런 느낌은 제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가성비 있게 잘 만들어진, 시장 편에서도 보지만 하이 퀄리티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가성비 있고 데일리적인 활용도가 높은 옷? 니트예요. 여기 지금 니트가 국내 제작이고 짜임이 달라요, 보면. 요 색도 예쁘죠? 좀 아디다스 같은 느낌도 있죠, 깜장색은. 좀 젊은 느낌? 여기 손 살짝 들어서 옆으로.
짜임 자체가 날개를 달았어. 이게 지금 한 날개를 달고 여기는 니트긴 한데 니트 짜임이 조직이 촘촘하고 여기는 좀 트위드지처럼 만들었고 여기는 그렇지. 그리고 여기는 골지로 만들었고 여기는 말 그대로 또 펀칭된 그 조르개가 있어요. 얇게. 요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목도 트위드지 띠개질 한 것처럼 조르개를 잘 표현을 했어요. 이거 지금 보니까 그랬네. 잠깐 볼게요. 떠가지고 박았네. 그 다음에 조르개는 한 몸으로 다 떴고 여기에 보면은 요렇게 요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팔은 또 쪼리에 쪼리 줄 골지라 그러죠. 요렇게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옷이 독특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한 번에 한 것보다 뭔가 좀 더 들어가고 뭔가 더 포인트 주고 뭔가 좀 다르면 핏도 다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앞판은 그냥 촘촘한 우리가 기존에 알던 니트 재질, 그러니까 아주 촘촘해요. 그 티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옆은 골지로 붙어서 여기 살짝 붙었죠. 그 다음에 옆라인은 뭔가가 날씬해 보이려고 선을 두른 것 같아요. 앞면 살짝 보세요. 앞면 보면 여기에 지금 선이 이렇게 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느낌 들잖아요. 좀 날씬하게 보이려고 한 것 같고, 밑에 있는 조르개도 같이 제작이 됐어요. 이거는 한 짜임이거든요. 여기는 촘촘하게 짜다가 여기는 기계로 여기는 얇게, 여기는 좀 더 두껍게, 흐리게 뭐 이렇게 다 한 것 같아요. 한 짜임으로. 여기도 여기는 다 붙인 거고 제작해서 앞판 등판 따로 해서 붙인 거요 사이에 넣어가지고 날개를 옷이 정성이 쉽게 말하면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한번 올라가서 연주 씨 한번 핏감 바지 연청 바지랑 한번 보여주세요. 예쁘다. 자 화이트고요. 56 사이즈인데 지금처럼 저는 이제 이런 거 입으면 화이트로요. 백바지 같은 거 입고 아니면 이런 계열의 화이트 바지를 입다거나 해가지고 청바지를 입거나 해서 쫙 스타일 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백바지 쫙 입고 자 요렇게 요런 것도 같이 보면 깔끔하게 떨어져서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죠? 청바지를 입어도 예쁘고 화사하고 제가 예뻐요. 아까 연주 씨가 입은 걸 제가 입었어요. 제가 요런 옷 좋아하잖아요. 요렇게 입었습니다. 저래 저래 입었어요. 제가 입으면 좀 더 작아 보이죠? 연주 씨가 입는 거랑 조금 신축성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요거는 사이즈 큰 사이즈가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오히려 5호 입으신 언니는 66 사셔도 되고요. 깡깡 마른 언니는 이 5호 사이즈가 딱 예쁠 것 같아요. 나 많이 늘었어요 요새. 강약 중 왜냐하면 틱톡을 많이 해서 강약 중간약 강약 네, 요 주황색도 예쁘네. 요 팔이 핏감이 있어요. 팔뚝이 그래서 장점은 날씬해 보이고 단점은 팔뚝이 굵으면 좀 똥똥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감안하시고 예쁘다 싶은 언니들이나 자세히 봐주세요. 여기 좀 핏감이 좀 있어요. 이렇게 샀는데 당연히 늘어나지 편하게. 그럼 그 느낌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불편해 할 수도 있는 그 느낌 아닌 느낌 조금 있어요. 이렇게 코랄색의 이분이 너무 예쁘네요. 네, 예뻐요. 예쁘고 일단 요런 데가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돼 있으니까 흰색이랑 흰색 바지랑 너무 잘 어울려요. 아 그래? 오늘 의상은 요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그 단정하게 한여름까지 너무 예쁘게 입는 진짜 얘도 뭐 한복에 그런 선이 예쁜 옷 같은 느낌. 그리고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면서도 하나로 입어도 되지만 점퍼로 입어도 되고 뭐 시원하게 다양하게 코디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때요? 너무 깜장색 제가 좋아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깜장색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서 이거 인견 같은데? 인견이 들어간 린넨 같은 혼용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느낌이 되게 시원해 보여요. 시원하면서도 매끌매끌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린넨을 조금 넘어서 그런 찰랑찰랑한 맛이 있거든요. 옷에.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박음질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자 뒤에도 살짝 케이프가 미니 케이프 살짝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의외로 입고 있을 때 조금 더 볼륨감을 줘요. 등을. 그래서 등이 좀 뭔가가 밋밋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에서 조금 멋을 부린 우리는 꾸꾸꾸잖아. 자 그런 것 같아. 지금 보니까 흰색도 너무 예쁘고 가끔 저도 옷을 보면서도 야야 하는 이유가 이렇게 화면에 보는 거랑 현장에서 보는 옷이 정말 느낌이 다르거든요. 자, 요건 핑크색이네. 아우, 핑크색 너무 예쁜데. 요 핑크색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제가 보면 혼용률이 린넨에 살짝 레이온이나 견이 좀 들어간 그런 느낌? 린넨 소재.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기존에 알던 린넨들은 좀 이렇게 린넨의 느낌, 움직일 때 창창창한 그 느낌되고 보들보들하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기에 이것도 남방으로도 괜찮고 블라우스도 괜찮은데 이미 여기에 스트링을 애들이 줬네. 여기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이렇게 입는 거고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엄마 옷은 다 바지, 치마, 뭐 원피스 안에 볼레로 개념 다 될 것 같아요. 얘도 단추를 열고 한번 입어볼까요? 그냥 이렇게 잠바처럼 아우터처럼 이렇게 돼 있네. 자켓처럼 편안하게 이렇게 다니다가 내가 안쪽에 벗고 여기를 잠그면요, 또 스카프 같은 거 하나 매면 좀 루즈한 편안한 블라우스가 되거든요. 뒤에 셔링을 안 잡고 올라갔을 때 이런 뒤가 이렇게 라인이 살아있어서 자켓 같은 느낌? 그렇죠? 흰색 탑 같은 거 입고 이렇게 하나로 딱 청바지랑 입어도 아주 멋스러운, 그리고 좀 데일리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어디나 또 이것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인 것 같아. 얘도 요 카라 자체가 요런 카라네. 이렇게 가까이 가면 요렇게, 이건 뭐 교회 같은 데 갈 때도 이렇게 단정하게 단정룩, 종교 모임 룩 있죠? 그런 식으로 입어도 예쁘겠다. 전체적으로 쫙 한번 우리 언니들 보는 방식으로 쫙 한번 가볼까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밑단에 좀 되게 신기하죠? 밑단에 핀턱 주름 자체가 굵게 숭덩숭덩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밑에 마치 이런 거 있죠? 뭔가가 여기 다려놓은 듯한, 그죠? 뭔가 꾹꾹 다려서 무늬를 펴놓은 듯한 느낌이죠? 여기 주름이 들어가서, 주름이 여기 다 들어가서 항아리처럼 이렇게. 자, 요거 검정이랑, 근데 연주 씨가 66 입으니까 66 노란 거 입었고 저는 55 입으니까 검정 입을게요. 내가 최근에 입어본 원피스 중에 내가 갖고 싶다. 처음이다. 근데 왜냐하면 일단 되게 시원해요. 그리고 제가 치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지는 허리에 뭐가 굳고 밑에가 막 붙잖아. 근데 이거는 위에 하나만 걸쳐있지 밑에는 아무것도 나를 만지는 게 없으니까 너무 편하거든요. 자, 우리 연주 씨는 66을 입었어요. 제가 5를 입어. 5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검정색. 뭐 하나 끼는 게 없이 세상에 이렇게 우아하고 세상에 이렇게 편할 수 있을까? 이거 사이즈가, 이거는 77 언니가 66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입고도 남아. 입고도 남아. 지금 이것도 사실은 매장에서 66 언니한테 판매가 가능할 정도로 널널해요. 널널해. 여기도 그렇고 그 옷을 하나를 입었는데 되게 편안한 집에 치마를 입은 것 같은데 이렇게 나가면 되게 격식 있게 차려입은 것 같은, 뭐 꾸미지 않았는데도 훌륭합니다. 자, 66 사이즈 입었는데 지금 저는 이걸 몰랐네. 주머니 있다. 주머니가 너무 안정감 있게 있네. 야, 이거 귀엽다. 이거 사실 주머니가 들어있으니까 또 캐주얼해 보이거든요. 검정색은 주머니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쁘네. 자, 등 돌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에 포인트가 이 등 요쪽 있죠. 여기가 이렇게 어깨선까지 돼 있어서 뭔가 마치 망토를 하나 붙여가지고 붙여놓은 그런 느낌 있죠. 여기 위가 다시 연주시 돌아와. 여기 요 느낌이 요렇게 잘 만들어. 여기가 굉장히 귀여운 스타일로 너무 표현을 잘했어요. 또 뒤까지의 카라를 빼버리고 뒤는 또 깔끔하게 처리를 했어요. 여기가 이런 것도 데님 만들 때 쓰는 방식 있죠. 청남방 같은 거 만들 때 그런 식으로 브라우스처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자유 포즈 어떡해요. 좋았어요. 등이 이렇게 되네. 뒤가 우리 성가대 옷 같은 뒷선이 있어요. 여기 되게 단아하게 요렇게 요렇게 돼 있고, 저는 이제 이걸 당겼을 땐 요렇고, 저도 보내볼게요. 저도 앞으로요. 요렇게 요렇게 되네. 요 목선 이쁘다고 내가 맨날 얘기하는. 앞으로도 이쁜데. 이거는 좀 남편하고 뭐 다닐 땐 요렇게 하고 친구들하고 다닐 땐 이렇게. 그건 알아서 요렇게 여성 하고. 사실 이 목선이 되게 예뻐 보이네. 연주 씨 노란 체크 자켓 걸쳐봐 달라고 하신. 지금 보면은. 오른 언니 말대로 얘가 좀 큰 사이즈면 정 사이즈를 입으면 돼. 이거 지금 55 사이즈 입으니까 좀 작지. 올라가 봐봐. 예쁘다 근데. 그 색감 보려고 입어봐 달라고 하신 것 같아요. 역시 오로라 님께서 감각이 있으셔서.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캐주얼해 보이고 예쁘네. 예쁘다. 짱짱짱 언니. 제가 그 우리 연주 씨랑, 연주 씨가 66이거든요. 제가 입어보고 연주 씨가 55 한번 입어볼게요. 나올게요. 1시간 51분 지나가고 있어요. 잘하는데 다음에 연습해서 물결로 한번 잡아봐. 자, 이렇게
이런 잘, 그게 아니라 연주 씨 재능 발견. 네. 너무 잘했어. 잘했다. 잘했다. 자, 제가 요거 664헤지거든요. 저한테 요런 요 느낌이에요. 그리고 연주 씨 검정색. 너무 연주 씨 예쁘다. 연주 씨 사이즈는 어떤 것 같아요? 55 사이즈잖아. 차이가 없지. 네. 근데 별 차이는 없는데 사이즈는 다르겠지, 당연히. 이렇게 돼 있어. 지금 키가 165, 162. 구두를 제가 7cm, 연주 씨는 한 5cm. 그래도 연주 씨가 훨씬 크죠. 그다음에 이 폭이나 이게 저는 조금 큰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연주 씨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저는 좀 크긴 커요. 그죠? 여기도 그렇고 많이 커요. 그러니까 77 언니가 요거 입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자유 포즈. 포즈 잘해. 노랑 원피스 두 분 다 이쁘네요. 아니 이게 원피스가 일단 원단 자체가 린넨사가 함유가 돼 있어서 옷이 이렇게 하느적 하느적 하면서도 뭔가가 이렇게 자기의 결이 있어요. 움직일 때 내 몸에 붙는 게 아니라 뭔가가 하나의 어깨를 기점으로 옷이 나를 괴롭히지 않게 이렇게 하늘하늘하는 덮어주는 게 있어. 그래서 나가잖아요. 바람 들어오고 엄청 시원한 옷 있죠. 한여름 내내 아마 격식 있는 자리에 갈 때도 아니면 마트를 가도 음악회를 가도 그 갑자기 친구 모임에 가도 뭔가가 꾸민 듯한 뭔가가 세련된 럭셔리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치만 내가 입었을 때 불편하지 않은 그 장점까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좋네 오늘. 자, 여기 보시면 데님 워싱 진인데 워싱을 완벽하게 이게 얇은 원단을 워싱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두께감 있는 것을 워싱을 많이 해서 좀 부드럽게 얇게 만든 그런 원단의 느낌이 있어요. 여기가. 그리고 원단도 매끌매끌하고 워싱도 색깔도 너무 뭐라 그러지 촌스럽게 한 게 아니라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한 톤으로 마치 하늘색 바지처럼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뒤도 그렇게 군더더기 없이 딱 떨어지게 만들었고요. 요 자체도 밴딩 처리가 돼 있어서 입고 벗을 때도 편하지만 앉았다 일어날 때도 편하고 핏감 있게 살짝 해주는데 여신집 바지 아니는 경우는 장단점이 있어요. 좀 사이즈가 좀 커요. 그래서 5호 말라깽이 언니들은 요거 좀 클 거예요. 그 대신 5호나 66 정사이즈 입으시고 배가 좀 통통하고 내가 통통한 편이다 하시는 언니들은 이게 최적화된 바지예요. 이거 66까지 나오죠? 네. 그러면 77 입는 언니 66 도전하시고요. 66 입는 언니 55 도전하세요. 그리고 55 말라깽이 언니들은 패스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바지 많이 나오니까. 그죠? 뭐 진짜 내가 연청 바지 하나 사고 싶었다 그러면 여기를 줄이셔야 돼. 우리 그 엔젤 언니나 나야나님이나 몇몇 우리 대표적인 마른 언니 있잖아요. 꼭 줄이셔가지고 입으셔야 되고 아니면 사이즈가 크니까 편안하게 선택하셔도 될까요? 통통한 언니들. 아, 20초 전이다. 언니들 오늘 너무 고생 안 하셨죠? 오늘은 즐거웠습니다. 내일 목요일 기대해 주시고요. 또 즐거운 사연 듬뿍듬뿍 가지고 오시고 듣고 싶은 노래 갖고 오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우리 연주 씨 나와요.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어요.